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0일 11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네,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뭐저 또한 뭐다 맞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마 그나마 제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보단 좀 주관적인 의견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게 있다라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전일에 이어서 이제 명신산업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명신산업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멀어졌다. 네. 예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관심도가 점진적으로 관심이 많긴 하지만 실제 추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추세가 꺾이는 구간들이 있었고, 현재는 다시 한번더 반전이 될수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실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 쪽 관련해서 조금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전기차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제 이제 핫스탬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 쪽에서는 좀 오래 있어 왔어요. 네. 그게 뭐 이게 오래 있었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뭐 반도체 쪽에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하고 뭐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추측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부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돌파가 나왔고, 또 지지 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또 지지를 잘 받았어요. 실제 38.2%, 그러니까 이 최근의 저점, 이 저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2019년도 저점, 그 다음에 최근의 고점을 기준했을 때 38.2%가 575달러, 네. 575달러 부근이었는데,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네. 반등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더 꺾어 들어갈 것이냐? 요즘에 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많이 언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자체는 친환경인데, 비트코인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채굴, 네. 채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전기세를 엄청 많이 먹고요.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픽카드를 돌릴 때, 네,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친환경이 맞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좀 반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 네, 테슬라는 뭐 추가적인 약세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라는 관점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명신산업이 막 테슬라가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막 급락을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아니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시 뭐 애플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지금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신산업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핫스탬핑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연비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차체 경량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친환경 차량의 경우 배터리팩 무게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부품 경량화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핫스탬핑 기술의 적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신산업은 아닌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에도 적용 가능하고, 냉각성도 3배 이상 향상시킨 직수 냉각 핫스탬핑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핫스탬핑 기술이란 약 950도씨,
고온 가열한 금속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에서 이제 성형한 후에 금형 속에서 꺼내지 않고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강판의 강도를 두세 배가량 높이면서 강판 두께를 오히려 줄일 수 있어 부품 경량화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조금 구글에서도 찾아봤는데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게 부품 하나예요. 이게 부품 하나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품 하나인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프레스에서 이제 이 부품을 하나 이제 생산하고 이 부품을 하나 또 생산하고 그다음에 뭐이 부품을 하나 생산하고 문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것만 잘라서, 근데 철판은 한 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 정도만한 크기의 철판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공정이 한 보통 이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이 한 5번에서 한 7번까지 들어가요. 이큰 거, 이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공정이 들어간 다음에 제철면은 그냥, 이런 철판 쪼가리인데 철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붕어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붕어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밀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밀가루에 뭐가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할수 있는 그런 재료가 주어지죠. 네, 재료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붕어빵 태가 있죠. 네, 태 같은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태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반죽한, 뭐, 이렇게 조금, 뭐, 소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이제 넣잖아요. 그러니까, 철판이 이 재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붕어빵 태 같은 거, 모양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금형이라고 하면 돼요. 금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제 위아래로 이제 눌러주면은 붕어빵 태가 완성이 되고요. 그 안에 뭐 이제 팥도 들어가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맛있는 붕어빵을 먹었을 때, 그거를 이제 제품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이제 공정이 이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이게 로봇이죠. 로봇이 있고 철판을 옮겨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엔 철판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보내주죠. 철판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가열을 해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레스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철판을 잡아가지고 이 안으로 이제 옮겨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그러면 제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프레스가 이런 식으로 몇 톤짜리가 한 5개, 6개가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로봇들이 하나씩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공정이 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철판 모양만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도를 좀 높여주는 여기서 이제 가열로 해서 강도를 이제 철판을 좀 뜨겁게 데펴가지고 강도를 좀 높여주나 봐요. 제가 이거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이제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일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공법이라는 게 사실 존재 제가 거의 그만뒀을 때 생기는 공법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실제 이제 여기에 이제 트레스에 들어가서 이제 이 철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구멍을 뚫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다듬어 준다라든지 그거를 한 네다섯 번 이제 공정을 거쳐서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 근데 또 핫스탬핑을 보니까 이게 이제 금형이죠. 금형이고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프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붕어빵에서 눌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근데 이 무거운 금형을 이제 위로 아래로 찍어주려면 기계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프레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형, 이게 하형. 그래서 하형에다 놓고 위에서 이제 찍어주고 올라가고 찍어주고 올라가고 찍어주고 올라가고를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주는 게 이제 프레스인데 실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 같은 거를 좀 집어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이런 물을 집어넣는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실제 이런 물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여기서 무리 그 핫스탬핑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블랭크 가열 및 이솜 예, 가열로 해서 상당히 뜨겁잖아요. 열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철이 예, 철이 뜨거우니까 제가 볼 때는 금형에 가서 여기서 좀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단단해진 강도에 있는 철을 여기서 찍으면서 식혀주면서 그 다음에 제품으로 나오는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부품들이 하나하나 이제 뼈대라고 하죠. 자동차의 뼈대라고 하는데 그 뼈대 같은 경우는 다 금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명신산업이다라고 지금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동차 쪽에는 있어봤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고 제가 이제 병역특례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런 금형을 제작 설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잘 제품이 나오는지 그걸 좀 제가 봤었거든요. 네, 아무튼 명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고 현재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트렌드도 어느 정도 어제도 그리고 방송이 한이 정도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 분석 내용은 최소한의 이 정도의 박스권은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이상의 박스권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좀 돌아나가는 흐름도 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얼마만큼 좀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다리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 구간에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조금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선도 조금 내려오고 있고 5일선도 지금 위에서 밑에서 깔려 있고 21선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추세 반전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이제 핫스탬핑 공법에 대해서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20선에 돌파하는 흐름 네, 보통 여기서는 좀 약간 살짝 장대 양봉이 나와주기도 하거든요. 네, 장대 양봉 나와준 다음에 그다음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